안녕하세요. 오늘은 초등 영재 클래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이제 살고 있는 데가 이제 분당이고요. 만화 학원을 한 16년 동안 해오고 있는데 저희 이제 막내가 초등학생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지인들이 또래 학부모죠. 예, 만화반을 좀 개설해달라. 요즘에 이제 디지털 사회잖아요. 교육도 이제 융복합형으로 이렇게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연필로, 손으로, 크레용으로 이제 그리는 것도 좋지만 또 디지털을 사용함을 통해 가지고 그림에 대한 디지털 감을 좀 익히고 또 디지털이 많이 발전이 됐어요. 그래서 디지털 장비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고 또 배우면서 어떤 4차 산업 콘텐츠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저학년 때부터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. 요즘에는 그 초등학생 희망 직종 탑10 안에 크리에이터하고 웹툰 작가가 들어갔잖아요. 그래서 특히 이제 어떤 웹툰을 그리는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웹툰 작가만 돼도 뭐 MG를 받으니까 기본 월급 받는 그 월급쟁이 어떤 그 생활을 또 할 수도 있고 특히 이제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데 독점 연재를 하게 되면은 몇 억씩 벌고 특히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작가 연봉 3억 이렇게 제시하면서 정말 웹툰 작가가 되면은 또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 부분 사회적으로 인식이 좋아지면서 웹툰을 해보겠다라는 어떤 그 성인들도 많아지고 있고 특히 이제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자기 생각을 텔링을 해가지고 어떤 작품을 만들어 간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뇌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표현력이 발전되고 그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. 이제 이번에 그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이제 분당에서 이제 처음 할 것 같은데 땡땡 학부모님 4명 학생 준비됐다고 했죠? 그래서 이번에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는 없지만 분당에서 초등반 개설하게 돼서 제가 이제 유튜브로 찍었습니다. 오늘 이제 이 방송을 또 이렇게 보신 분들 위해서 3만원권 한 3장 10명씩 그래서 10명을 이제 추첨해서 좋아요, 구독,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에 한해 가지고 애니벅스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애니벅스가 그럼 뭘 사용할 수 있냐? 수강료로 우리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수강료로 쓸 수도 있고 미술 재료도 사용할 수 있고요. 또 저희 이제 와콤도 팔거든요. 그래서 제품도 이걸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. 또 저희 AB 카페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만원권 3만원짜리로 해가지고 10분을 추첨하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